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 중에 왕을 뽑는 왕게임의 김정훈입니다. 오늘은요, 이 분식의 왕, 과연 진정한 왕이 누군지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분식계의 탑 오브 더 탑, 떡 오브 더 떡, 떡볶이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분식점에 딱 갔어요. 자리에 앉아서 뭐라 그럽니까? 아줌마, 떡볶이 하고요. 니들 뭐 먹을래? 어? 기본 베이스는 떡볶이예요. 야, 이런 옵션 어딨어요, 이거? 그러면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 라면 먹을래? 나 순대 먹을래? 안 그럽니다. 뭐 아무거나 시켜. 아무거나! 야, 이게 아무거나! 분식들이여, 떡볶이를 따르라! 아, 예! 잘한다, 이거.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식계 프린스 김밥입니다.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밥 먹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김밥 먹고 천국 갑시다! 어때요?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하죠? 야, 김밥이었습니다. 니가 다 치워, 저거. 허벌 난다, 허벌 나. 나는요, 이런 것들이랑 완전히 달라버려. 나요, 순대예요. 나는요, 순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속 한 곳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희생정신이 있어버려. 뭔 말이냐면요, 나 순대를 시키잖아요. 간, 허파, 내장까지 다 줘버려. 싹 다 꺼내버려. 아, 진짜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왜 순대를 시켜먹는 이유를 아세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런 수가 어딨어? 맞다, 요것은 쫑크. 참, 쫑크는 무슨 농담을 했어, 지금 여기에? 장난이야, 치고 말이야. 여러분, 나야! 나 라면이야! 우리 서민들, 보릿고개 시절에 돈 없고, 배고픈데 이 굶주린 배 뭘로 채웠습니까? 바로 라면, 나야! 바로 나야! 우리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너무 슬퍼. 눈물이 막 나. 사나이 울리면 나야. 그게 나야. 그리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에? 직장에 가면 상사한테 치고, 집에 가면 아내, 자식들한테 치고, 회사에서 찬밥, 집에서도 찬밥, 완전 찬밥 신세예요. 찬밥하면 또 나야. 말아 먹으면 나야. 요즘 같은 겨울철 빙판길 조심해야 돼요. 에? 미끄러지면은 괜히 막 골절상 입는다고. 팔이라도 부러져 봐. 그러면 여기 깁스하고 잘 쓰지도 않는 왼손으로 비비면 나야. 양손으로 비벼도 나야. 그게 나야. 나야. 그게 나야. 진호 씨 왔냐 너 오늘? 어디 나면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내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떡볶이요, 사기꾼이에요. 네. 에라 이 떡볶이 왜,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다 같이 떡볶이를 먹어요. 근데 떡이 하나 남았네요. 아, 저거 내가 먹으면 맛있겠다 하고 딱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대파야, 파. 대파가 나와버려. 사기꾼 이거. 사기꾼 뭐. 그리고 라면. 에이, 라면 같은 놈. 뭐? 얘는요, 끓이잖아요. 저렇게 안 나와요. 사진빨이에요. 사진빨이야 얘는.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라면이 없어요. 완전히 겉과 속이 달라버려. 솔직하게 나는 여기 있는 라면 선생 같은 경우는 인정을 좀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라면이랑 김밥은 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라면 한 개, 두 개, 김밥 한 줄, 두 줄. 하지만 얘네는 정량이 없어. 여기서 떡볶이 1인분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뭘 아무도 없어. 야. 그냥 아줌마가 대충 퍼주면 1인분이야. 내일 가면 또 달라요. 순대는 더 심해. 순대 이렇게 쓸다가 손님이 와. 오셨어요? 이게 1인분이야. 이게 이게 1인분이야. 정량이 없어, 정량이. 박수 치지 마. 근본이 없는 것들이야, 근본이 없는. 정량은 너무 딱딱해. 퍼주는 게 정이란 말이야, 정. 그리고 말이야, 나는 얘네들하고 출신 성분 자체가 달라요. 고향 있어? 고향 있어? 난 신당동이 있어! 신당동 떡볶이! 너 웨어라이프롬이냐? 웨어라이프롬 허벌라한다, 허벌라. 나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까 모르겠네요. 타운이 있어버려. 신림동 순대 타운이 있어버려요. 무슨 거야? 네? 아, 시끄러. 조용히 해. 야! 하늘 아래 조용히 해라. 난 천국이라니까! 잠깐! 뭐야,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분식의 왕을 뽑는데 나를 빼면 쓰나? 아니, 잠시만요. 누구세요? 딱 보면 모르겠어. 어묵 국물 아니야.
야, 너네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어? 떡볶이 같은 경우에 먹다 보면 매워요. 매울 때 이 어묵국물 딱 마시면 딱 이 매운맛이 싹 사라지지. 그리고 순대가 순대 먹다 보면 간 먹잖아. 간 먹으면 퍽퍽해. 퍽퍽할 때 이 국물을 쫙 먹어주면 쓱 내려가지. 어? 너네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너 얼만데? 나 어떡할 거야 이거 가격이 야, 없어 이거 꼭 잡을 들어가라 그냥 어디서 미친 얘기하는데 나오고 있어 그래 아유.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최종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요즘 연말이죠 연말 되면 뉴스에서 이런 소식 들려옵니다 김밥 할머니 김밥 팔아서 만든 돈 전 재산 기부 이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아 그만해 알겠어? 아니 뭐 라면 할머니 있어? 순대 할머니 있어? 김밥 할머니 야, 있어? 어때요?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하다 에? 야, 무슨 뒤에 오는 허벌난다 허벌나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가장 원하는 대학교 S대 바로 순대입니다 야 얘는 쟤는 영수야 나와 야 영수는 너 나와라 자자자자자자 김식의 왕은 누굴까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 중에 왕을 뽑는 왕게임의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이 술의 왕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지 지금부터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접니다 아 접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호프 맥주입니다 맥주 아 저는 다른 술들과는 달라요 살아있어 생맥주 여기 다이 다 죽었단 얘기죠. 에이, 말 심하게. 노인들하고 말 섞기 싫은데. 어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왜 최고냐? 지금 시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저녁 먹은 지 한참 지났어요. 출출하단 말이에요. 딱 요 시간대 나의 영원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치킨! 야! 이거 참을 수가 있어요? 치맥! 치맥 참을 수 있나? 치맥! 치맥 참을 수가 있나? 요거 참을 수가 있어요, 요거? 참을 수가 있나?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한 치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진짜 허벌나다 허벌나 그래요 나 양주 나는요 요라고 위아래가 없는 것들하고는 완전히 달라버려 나는요 일단 12년산 17년산 30년산 요라고 족보가 있어버려 얘 족보도 없어요 주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얘들을 사주면 그냥 형 근데 나 양주를 사주면 형님 형님 존칭이 바뀌어버려 그리고요 나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나를 위한 도시가 응? 있어버려 응? 경기도 양주시 야, 있어, 있어, 양주시 아따 이것은 쩡크 내 소개는 여기서 끝나버려 들어가 아 빨리 들어가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막걸리 아이 무조건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응? 밭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럼 저쪽에서 며느리가 아버지 새참 드시지 마세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꺼냅니다 파전 크, 두부 크, 김치 그냥 김치도 아니에요 신김치 크, 그리고 이거 끝이에요 아버님 반주도 하셔야죠 양주 30년을 크, 이걸 안 주 며느리가 밭 한가운데서 폭탄주를 이 휴지를 허사비 얼굴에 딱 이거 아니지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막걸리 아이 무조건이지 봐봐 무조건이지 자 시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 막걸리야 헛소리하고 있어 토론장에서 여러분 서민의 술 소주 나야 이게 나야 흔들고 쪼개면 나야 여러분들 회식 자리에서 노래해 이때 필요한 건 나야 여기 딱 어울리는 노래 소주 한 잔
여보세요 나야. 거기 나야. 야. 이게 바로 나야. 가만있어 좀. 자 진정하세요. 네. 자 진정하십시오. 자, 네 분 다 의견 모두 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허벌나다! 허벌나! 또 왜 웃어 이거? 자, 여러분들. 얘네들 다 사기꾼이에요. 뭐야, 어디? 뭐? 특히 소주. 얘 나 이 소주 같은 놈아. 그래 뭐. 여러분들 뭐 이슬? 이슬 치고 너무 써! 아, 그래? 아, 웃어. 그리고 뭐 처음 같이? 처음 같다고 하는데요. 계속 먹다 보면요. 개가 배어버려. 네. 처음이랑 달라버려. 네. 그리고 맥주, 에라이 맥주 같은 놈. 네. 여러분들, TVCF를 딱 보세요. 멋진 남자 연예인이. 갈증엔 맥주. 멋있어요. 근데요, 현실은요. 갈증엔. 아이. 이거 헛소리더라고, 있어. 야, 니네. 실현 당해봤냐? 어? 실현 당하면 또 나야. 하루에 몇 커플이 깨지는 줄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온 커플들, 마냥 행복할 것 같지? 곧 소주 마실 사람들 내 눈에 보여. 어? 난 아니겠지. 너야. 웃고 있는 너야. 또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나중에 또 술 먹고 밤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나야. 거기 나야. 나야. 뭐야 입창정 팬클럽이야 뭐야. 야, 야 맥주. 맥주 진짜 없어 보인다. 어? 나 소주 뭐 막걸리 양주 그냥 마셔. 어? 근데 맥주 마실 땐 어떡해. 이게 뭐야 이게. 없어 보여. 아니 나는 딱이라도 하지. 뭐? 너는 따기 전에 뭐하냐 사람들이. 뭐. 목을 그냥 이걸로 목을로 탁탁탁 치고 그냥 힘든 백자 정말. 니네 뱀이랑 섞여봤냐? 뱀술이야. 섞여봤어. 뱀술. 인삼이랑 섞여봤어. 인삼이랑. 야. 섞이면 몸값이 상승해. 야, 술은 가격이 아니야. 있어 보이는 거 하면 나지. 햇살 딱 좋은 날 트렌치코트를 딱 입고 맥주 한 병 탁 들고 거리로 나가면 뉴욕커 스타일. 근데 이런 날씨에 소주 한 병 탁 들고 거리로 나서면 알코올 중독자. 주정뱅이. 뭘 주정뱅이. 또 이런 날 막걸리 통을 들고 탁 나가면 분리수거. 엄마가 시킨 거 분리수거하라고. 억지로. 야 무슨 말이야 맥주야. 어? 여러분 얘네는 일단 위험해. 들고만 있어도 흉기가 돼버려. 영화나 드라마만 보세요. 얘네 가지고 깨고 부수고 던지고 싸우고. 근데 나는 이놈 물죄식들이 안 깨져. 안 깨져. 야 뿅망치야. 잠깐. 뭐 하는 거야 지금. 잠깐. 뭐야.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술 얘기한대. 날 빼면 쓰나. 누구시죠? 딱 보면 모르겠어. 강냉이 아니야. 어? 자 니네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술 시키고 나서 술 나올 때까지 어떡할 거야. 그 적막감 어떡할 거야. 술은 나왔는데 안주 나올 때까지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할 거야.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을 거야? 어떡할 거야. 어? 니네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너 메뉴에 있냐? 어딨어? 나 어떡할 거야 이거! 에이씨 이거 족보에도 없어. 나 어떡할 거야 이거! 에이씨 나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햇살 좋은 날 딱 생각하고 과연 손에 가면 누굴까요? 시청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씨 나 어떡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중의 왕을 뽑는 왕게임의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계절의 왕 과연 누가 진정한 계절의 왕인지 지금부터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계절의 여왕은 봄입니다. 왜? 아니, 무조건이지! 이 봄은요, 많은 설레임들이 존재합니다. 남자 대학생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자 신입생. 야! 선배님! 그러고 보면 꼭 이렇게 이쁜 애들이 뭘 잘 떨어뜨려요. 아유, 칠칠 맞게 이거. 너 자취하니? 야, 허벌나 나 자취 허벌나. 내 앞에서 계절 얘기를 하덜덜 말아버려. 나 여름이요 긴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 노출의 계절 여름이에요. 야! 내 소개는 여기서 끝내버려. 야, 말할 것이 없어. 그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 중에 유일하게 긴 연휴가 있는 가을입니다. 올 한해 추석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가? 수목 금토 일을 5일 놀았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올 가을 월요일 날 월차를 쓰게 되면 우와. 와. 토일 월화 수목 금토 일 무려 2일 놀아요.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한 가을입니다. 봐봐. 뭐야? 2031년이네? 뭐야 이게? 시청자 여러분, 20년 동안만 건강하십시오. 뭐야? 아이, 뭐 하는 거야? 20년? 장난을 토론이 장난이야? 화났잖아, 화났잖아. 여러분, 지금 계절이 뭐야? 나야! 나 겨울이야. 이 겨울이란 계절은 효심이 가득한 계절이에요. 아버님, 추우시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면 나야! 조금 남성분들, 여자친구랑 길 가는데 시비가 붙었어. 이거 물러날 거야, 여자친구 보고 있는데? 기선제압으로 눈싸움 하면 나야! 나 겨울이야! 그리고 여러분, 산 중에 가장 추운 산이 어디? 히말라야! 히말라야! 나야! 자, 진정하시고, 자, 이리로 들어오세요. 네, 다음은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아, 야, 겨울! 왜? 아이 꺼져. 뭐? 아이 꺼지라고. 뭔 소리야 이게? 아 너 때문에 추워 죽겠어. 사람들 제일 싫어해. 아 추운 것도 모자라 가지고 미세먼지까지 달고 와가지고. 어이. 야 그리고 말이야 군인들이 너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냐? 왜? 눈 하면 눈 치우면 또 오고 치우면 또 오고. 그리고 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개성을 다 아사갔어. 뭘 아사가? 애들이 뭘. 말이야 다 똑같이잖아. 아이 겨울 진짜 이게 뭐냐 겨울. 어? 어 헛소리하고 있어 정말 그냥. 야 니네 계절들. 나 이 겨울 없으면 연애 진도 어떻게 나갈 거야? 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오빠 나 추워? 그럼 여기 손 넣어? 이거 나야! 어? 오빠 그래도 추워? 그럼 이리 와? 이거 나야! 어? 근데 이렇게 여자친구 집에다 데려다 두는데 여자친구가 그냥 가라 그러나? 어?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아! 이거 나야! 라면 먹고 가는 게 야! 나야! 야 여러 노출 좋아하네 여자친구를 한번 껴안으려 그러면 어 자기 아이 끈적거렸다 아유 끈적거렸다 아니에요 이건 너야 와 야 니 둘 똑같아 뭐 어? 여름 노출의 계절 좋아요 어 저쪽에서 여자친구가 짧은 핫팬츠에 민소매 뒤에 막 손을 흔들어 근데 겨당이 샤프싱 그리고 겨울 뭐. 엔터에 추우니까 여자친구랑 따끈한 방에 들어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 근데 여자친구가 부추를 벗는 순간 냄새가 여기 부추 주시는 분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벗어봐 이러니까 사람들이 널 싫어하는 거야 너 특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해 맞아 봄만 되면은 말이에요 여자들 봄 탄다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고 남자친구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남자친구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자기야 밥 먹을래? 아니 아 그럼 영화 보러 갈래? 아니 야 무슨 일 있어? 없어 집에 갈까? 아니 말을 하니 말을 하니 이러는 거야 하잔 대로 다 해주고 집에 딱 데려다 줬는데 집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톡에다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울고 있어 이렇게 이쁘게 울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울지도 못하면서 여름 제일 짜증나요 더운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말이에요 어렵게 잠을 탁 들면은 귓가에 귀만 계속 공격해 계속 때려도 없고 불켜도 없고 아 제일 짜증나 이벤트예요 이벤트 허벌나다 허벌나 여러분들 이 사계절 중에 제일 사기꾼은요 봄이에요 아유, 여러분들 햇살 좋은 봄날에 꽃이 만개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창문을 팍 열었는데 중국 광사가 그리고요 뭐 봄 올해 신부 뭐 결혼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너무너무 아주 너무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 야 여기 손 들었잖아 조용히 해 어 맞다 봄 너도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 네가 한번 대답해봐 너 행복하냐? 대본에 있는 것만 하자 이게 시점이에요 이것이 계절의 왕은 누굴까요? 시청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 중에 왕을 뽑는 왕게임의 김정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배달 음식의 왕,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지 지금부터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아, 그 배달하면 솔직히 짜장면 아닙니까? 짜장면 중식?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했을 때 나 없으면 뭐 먹을 거예요? 나 없으면 뭐 먹을 거야? 그리고 남자분들 당구치다 출출해 뭐 먹을 거예요? 와, 나 없으면 뭐 먹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중식의 아들입니다. 어? 내가 바로 중식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실제로 김중식이에요. 저 내가 중식의 아들이야. 내가 중식을 한 거예요 오늘.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한 우리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빠 화이팅! 중식 화이팅! 와, 아, 저, 아, 이게 진짜야? 진짜야. 반칙 아니냐? 아빠 나오는 거야? 가족 얘기하는데 반칙이야. 저는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하면 이태리, 이태리 하면 비싸. 저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긴 치즈 보여드릴게요. 무조건이지. 아따, 첫 판부터 장난질이요? 이거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실제로 하면 뚝 끊어져. 들어가도 안 해. 헛발 났다, 헛발 나. 여자는 화장발, 남자는 머리빨, 배달하면 족발. 족발은 애들이랑 급이 달라.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족발은요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뭐요? 치킨? 얘도 뼈가 있다고요? 요 정도 뼈는 그냥 까시. 요 정도는 배소야. 아,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하죠? 족발 내 소개는 여기서 끝나버려. 들어가, 들어가. 야, 뭐 장난하고 있어? 뭐 헛소리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줄 알아? 무슨 뼈다고 얘기하고 있어 말이지. 여러분,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치킨 나야. 어린이들이 특히나 좋아해.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기린반, 새싹반, 양념반, 후라이드반 나야. 양념반, 후라이드반. 그리고 이 치킨은 추억으로 가는 기차예요. 여러분들, 로보캅 기억나요? 로보캅 이 치킨, 이 치킨, 치킨 나야. 또 하나 해볼까? 전선위에 참새가 앉아있어. 포수가 참새한테 총을 빵 쏘면 참새가 어떻게 날아가? 바닥바닥! 바닥바닥! 바닥바닥 나야! 치킨 나야! 허벌 나다! 허벌 나! 어? 이 중에서 제일 사기꾼은요? 중식! 얘가 제일 사기꾼이에요! 우리 아빠 욕하지 마! 아버지 내려놓고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짜장면을 시켰는데 안 와도 너무 안 와요. 그래서 딱 전화합니다. 아, 여보세요? 아,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방금 출발했어요. 맨날 방금 출발했대. 얘가 사기꾼아. 헛벌 나다. 야, 너는 안 그래? 너는 안 그래? 너는 안 그래? 안 그래? 배달 음식이 어디서 다 방금 출발했다 그러지. 야, 중식 너 정말 최악이야, 최악. 너 때문에 헤어진 커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자친구랑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 오빠 잘 먹을게요. 여자친구 막 짜장면 먹고 먹다가 고개를 들면 여자친구가 임꺽정이 되어 있어. 임꺽정이 여자친구. 오빠 짜장면 사줘서 사랑해요. 당장 차이지 어디서 말이야. 그리고 짜장면 너 먹다 보면은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짜장국이야 국. 이것도 다 침이야 침.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종씨 짜장난다 짜장나. 우리 아빠 욕하지 말라고. 아무 자꾸 아버지들이야. 나는 국물이 남지. 얘 먹으면은 음식물 쓰레기로 못 버리는 그 뼈 남은 뼈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어? 아이, 그리고 피자 너도 마찬가지야. 얘 문제야 문제. 야 나는 왜? 그래, 남은 거 나중에 또 먹으면 되지. 야 이걸 누가 먹냐 이거를. 아,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거 안 먹어. 이걸 누가 먹냐? 야, 그래도 나는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다이어트의 적 칼로리 한번 볼까? 어? 자 족발 770칼로리. 야. 짜장면 864칼로리. 치킨 예라이 1700칼로리 같은 거 막. 하지만 피자는 고작 350칼로리. 야.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피자를 따르라! 이야. 이야. 한 조각에! 한 조각에 350칼로리. 여덟 조각이면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허벌나다, 허벌나! 치킨, 피자, 얘네 칼로리도 엄청 높은데요. 먹을 땐 또 엄청 짜증나요. 여기 보시면요. 치킨 무랑 피크로 오잖아요.
이거 사람 엄청 없어 보이게 해요. 막 깔 때 막 국물 새까만 막 이거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여기서 이거 자신 있게 깔 수 있는 분 있어요? 국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 왜 못 뜯어? 이거 뜯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뜯으면 되지 이렇게. 어, 아유, 10초 냈대. 자, 과연 최단 음식의 왕은 누굴까요? 시청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게임의 김정훈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 고민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물의 왕,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지 지금부터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선물의 왕 돈입니다. 야.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와. 네? 우와. 아, 참고로 요즘 방송법이 바뀌어서 방송에서 가짜 돈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돈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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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뽑아왔어요. 뭐. 여러분 선물의 왕은 돈입니다! 서로 받으려고는 여자친구 밟고 올라가. 어? 여러분, 이게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지! 허벌나다, 허벌나!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을 가장 빛나게 해준 선물, 주얼리예요. 우리 여성분들의 친구분들 만나면 왜 이렇게 머리가 자주 아파요? 아우, 머리 아파. 어? 봤어? 아따, 이것은 쫑크. 내 소개는 여기서 끝나버려. 아우, 들어가, 들어가. 뭐 하는 거야? 뭐 지금 장난의 토론장에서 어? 뭐 금모으기 하냐? IMF에 지금 무슨 금이야, 금은. 여러분, 헤어진 여자친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명품 가방 나야! 여기 오신 여성 관객 여러분들, 지금 무릎 위에 있는 그 가방 나야! 바닥에 내려놓은 가방 나 아니야. 비 오는 날 끌어안으면 나야. 머리 위에 올라가면 나 아니야.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어린 시절 참새 잭잭 오리 꽥꽥 여친 빽빽빽빽 하면 나야. 터미네이터도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도 갖고 싶어하던 거 I'll be back. 그게 나야, 나야 가방. 아, 사실 아,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 근데 제가 오늘은 아, 한 사람을 위한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야? 어, 우리 친한 개그맨 동료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 한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뭐? 진짜로? 진짜로? 네. 어, 이 자리에서 와. 프로포즈를 진짜? 진짜? 네. 와, 진짜? 네, 지금 진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어? 어? 진짜? 아, 와, 말도 없이? 미리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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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해? 저기 뭐해? 와. 진짜. 우와. 와. 와. 지난 2년 와. 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사실은 뻥이에요! 에이, 진짜! 뭐 할 우리 감당 될 거야! 씨가 이거 받고 싶으니까 짠 거예요! 야, 미리 와! 굉장히 굉장히 대단히 대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야, 이거 좋아한다니까 여자들. 여자를 다 좋아한다니까. 허벌난 사기꾼 정말. 여러분들 이래도요 이 중에서 가장 없어 보이는 거 돈. 얘가 제일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명품백 반지를 선물 받으면 아우 정말 아름다워요. 이벤트를 받으면 감동적이에요. 근데 돈을 받잖아요. 야, 주얼리, 너나 사기치지. 완전 사기꾼이야, 주얼리가. 뭐? 귀걸이를 하면은 사람이 1.5배가 예뻐 보여?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귀걸이? 어, 했어. 어떻게 1.5배 예뻐 보여? 예뻐 보여, 이게? 다 미친 줄 알아,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맞아, 맞아. 귀걸이는 좀 낫지. 아, 우리 사람의 징표로 나눠 끼는 이 반지는 어때요? 반지.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이 여자 만한데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반지 빼는 거예요. 아... 실제로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노우진 씨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반지를 빼가지고 형님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자기 충격이라고. 자, 너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해. 진짜로 싫어해. 여러분들 이벤트 얘가 제일 문제예요. 에?
그래요. 남자분들 여자에게 사랑 고백할 때 괜히 있어 보이려고 눈 스프레이 막 뿌려요. 와. 그리고 괜히 꽃가루 팍 뿌려요. 그것도 막 던져, 이렇게 던지면서 소영아 사랑해. 그럼 여자친구가 감동받아가지고 손을 딱 붙잡고 이제 둘이 뭐예요? 하긴 뭐래. 이거 치워야지 이제. 이거 치우는 이거 약간 좀 도와줘요. 이게 치우는 거 좀 도와줘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정말. 어? 저기 주얼리랑 이벤트 때문에 쌍으로다가 그냥 여자들 버릇을 그냥 다 배려놓고 있어. 뭐 여자친구한테 반지 주려면 자 받아 하고 바로 주면 되지. 말도 야기 저기 막 숨겨놔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만 먹을 때 그냥 오물오물 된다. 뭐 없나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입에 넣으면 그냥 녹는데도 케이크도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없나. 심지어는 제육볶음 먹으러 가서도 응? 뭐야 이거 반지인가? 오돌뼈다 오돌뼈. 오돌뼈를 끼고 다녀라 그냥 오돌뼈를. 야, 명품백 네가 진짜 문제야. 남자들이 제일 싫어. 이 명품백 때문에 남자들이 쓸데없는 주문을 외운다고. 우리 여자친구랑 같이 명품관에 한번 딱 가봐요. 명품관에. 그럼 여자친구 뭐라 그래요? 오빠 나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알지? 응. 어? 이 백 진짜 예쁘지? 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오빠 우리 다른 매장 가볼까? 그래 가자 가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자자자자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저 선물을 누가 시청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중의 왕을 뽑는 왕게임의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혈액형의 왕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지 지금부터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 여러분 혈액형 하면 A형입니다. 오늘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 중에 혹시 A형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아요. 네. 근데 A형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소심하다고. 근데 사실 소심한 게 아니라 세심한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할래. 아니 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대답 소리 용하네. 이 사람은 아까부터 계속 날 쳐다봐 웃지도 않으면. 왜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왜? 아니 불만 있어요. 소심하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나쁜 남자. 이 나쁜 남자의 대명사 B형 너야. 황영 여러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 이거 나 아니야. 황영 여러분 연예인 보니까 좋냐? 이게 나야. 연인끼리도 오빠 나 다리 아파 그럼 오빠가 업어줄까? 이거 나 아니야. 오빠 나 다리 아파 나도 아파. 다리 걸어서 목도 아파 머리 아파 다 아파. 이게 나야. 허벌나 나 허벌나. 여러분들 혈액형의 왕 하면 나 O형이 있어 버려. 여러분들 긍정 밝음의 아이콘 O형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1박 2일 전국 노래자랑 내 이름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오형이니까 괜찮아요. 심지어 욕해도 괜찮아요. 내 소개는 여기서 끝나버려. 아이 깔끔해. 빨리다 진짜. 얘를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AB형입니다. 이 혈액형의 왕은 AB형입니다. 왜? 보여드릴까요? 보여줘 보여줘 보여드릴까요? 보여줘. 오케이 보여드릴게. 아이 이거 바지 안에 또 바지를 입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A형. 얘들아 나 천재 아니냐? 천재 도라이 하면 너야. A형은 자기 스스로를 창피해해. 어? A형한테 혈액형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야 너 혈액형 뭐야? 어 나 A형인데 A형 같지 않은 A형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소심하지 않다는 게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저 사람하고 알지 왜 그래? 뭐 내가 어떻게 알아? 허벌라 나 허벌라. 이 중에서 가장 깔끔한 혈액형 O형이에요. 여러분들 O형은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도 오빠 우리 헤어져. 야 진작 얘기하지. 그럼 너랑 나 이 친구야. 하이파이브. 야 파. 이게 O형이야 깔끔해. 근데 A형은요 오빠 우리 헤어져. 아 갑자기 왜 그래? 오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잘못
너는 뭐 나한테 잘못한 겁니다. 넌 나한테 평소 잘못 안 해? 아니, 야 나... 우리 여태까지 만난 지 722일 됐거든? 너 하루에 평균 4번 꼴로 잘못해서 2,888번 잘못했어. 너 그거 알아? 가네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뭘 잘못했는지 까먹었을 것 같아서 내가 다 적어놨어 여기다가. 야 우리 만난 지 첫 번째 날 돈가스 먹지 말자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돈가스 먹자 그래서 억지로 돈가스 먹어 첫 번째 에이, 먹어. 에이 지저분해. 에이 지저분하다 정말. 비영 뭐 비영 얘 봐요. 뭐. 얘는요? 오빠 우리 헤어져. 어? 뭘 봐? 가. 가. 집에 가. 헤어져. 오빠! 어? 오빠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데. 연예인이니까 바쁘지. 어? 야, 내가 이렇게 바빠서 번 돈으로 사준 거 가방, 신발, 지갑 다 내놔. 어? 아야야야. 야,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 다음부터 안 바쁜 애들 만나. 어? 이런 애들 이름도 없는 개그맨 이런 애들 만나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삐형 네가 이러니까 삐호감이야.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A병. 얘는요 종잡을 수가 없어. 어디로 튈지를 몰라. 오빠 우리 헤어져. 그래 헤어져. 여기가 너무 아파. 오늘은 운날 올려야지. 이걸 왜 올려? 이거 뭐야? 이상해. 제일 이상해. 오야. 큰 소리 치지 마. 네가 제일 최악이야. 어? 너는 쓸데없이 너무 긍정적이야. 이 코너 처음 짤 때도 뭐라 그랬어? 이 코너로 CF 찍는다며. 어? 이 코너로 연예대상 코너상 받는다며. 야. 여기 연예대상 후보였던 사람 손 들어봐. 이게 현실이야.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아무도 없어. 아, 얘 연예대상에서 춤췄었지. 뭐? 인기 있다 없으니까 정말 소심하게 목이 물렸냐. 이게 뭐하는 거야. 네가 그만해. 네가 이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야. 너 지금 비형 매력 없다 그랬어? 그래 매력 없어. 말 다 했냐? 그래. 와, 너 매력 보여줘. 끝났어. 비형 매력 조인성. 이야 비형이 형. 강동원. 우와 현빈. 우와 다 비형이야. 다 비형이야 비형. 야 송영길. 뭐야 유민상! 어? 둘 다 B형이야! 얘 B형이야? B형이야!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혈액형 중에 제일 최악이 누군지 알아? AB형, 네가 제일 최악이야. AB형이 최악이야? 그럼! 말 다 했어? 말 다 했다. PD님 들으셨죠? 뭐. 우리 개콘 PD님 AB형이야! 뭐? 이 부분은 편집! AB형. 야, 니들 다 조용해. 우리 예능 국장님! 오형이야! 오! 국장님! 저 키워주실 거죠? 제 이름은? 괜찮아. 뭐? 괜찮아. 저도 국장님 성함을 몰라므로. 괜찮아. 자. 원게임의 김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 중에 왕을 뽑는 왕게임의 김경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데이트 장소의 왕.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지 지금부터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어. 네, 여러분들 이 데이트 코스의 왕은 놀이공원입니다. 왜? 아니 무조건이지. 에? 놀이기구를 타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확 풀고 또 예쁜 곳에서 사진도 팍 찍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동심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봐요. 동심 좋아하네. 동심 좋아해. 이 얼굴 봐봐. 야 이게 동심이야? 앙심을 품게 생겼어. 야 들어가. 뭐 하는 거야? 거야? 다 나가. 어? 여러분 고품격 데이트 분위기에 살고 분위기에 죽는 여자들을 위한 패밀리 레스토랑 나야. 주문할 때 이모 이거 나 아니야. 주문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야. 다 먹고 나갈 때도 여기 박하사탕이요. 이거 나 아니야. 빵! 오! 빵! 이렇게들 좋아들 하잖아. 이게 나야. 야, 나 빵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데이트 코스의 정석, 데이트 코스의 시작 영화관입니다. 우리 여성 관객 여러분들 얼마나 영화 같은 인생을 살게 꿈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하려고? 오, 진짜? 진짜 뻥이야! 인사 잘하라!
좋다. 식스텐스보다 더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한 반전이었습니다. 허벌라! 허벌라! 여러분, 데이트 코스의 왕 하면 나 백화점이 있어버려. 여러분들, 백화점 쇼핑은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았대요. 응? 자, 날개를? 우리 여성 여러분들,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우와.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날아볼까요? 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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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벌 난다, 허벌 나. 그리고요, 아까 영화표는 뻥이었지만 저는요, 진짜 백화점, 진짜 백화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안 줘버려. 너 완전 사기꾼이구만. 어? 네가 이러니까 남자들이 백화점 너를 제일 싫어하는 거야. 어? 오빠 잠깐 구경만 하고 가자. 잠깐이 3시간이야. 뭐 백화점이 데이트 코스? 이건 마라톤 코스야. 어? 마라톤은 2시간이면 끝나지. 이거 백화점 가면은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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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돌아버리겠다. 어? 못다는 소리를 하덜덜 말아버려. 뭐? 진짜 도는 건 너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뭐. 우리 남자분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스파게티나 하나 먹으려고 딱 메뉴판을 열었더니 뭐야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뭐 크림 해산물 스파게티,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마리나라 스파게티. 우리 남자들한테 스파게티는요 딱 두 종류예요. 빨간 거, 하얀 거, 딱 두 종류. 맞아, 맞아, 맞아. 빨간 거, 하얀 그게, 거. 그게 다가 아니야. 어? 우리 남자분들, 여자친구랑 패밀리 레스토랑 딱 가봐요. 그러면 사진 찍어줘야 되지. 고기 탁 쓸어가지고 드세요 해야 되지.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고. 근데 나갈 때 계산서를 딱 보니까 봉사료 포함 부가세 10% 따로 받아. 야! 봉사는 내가 다 했는데 네가 왜 10% 따로 받아? 돈 내라 돈! 아니 내가 무릎 꿇었잖아 이렇게. 그럼 나도 무릎 꿇을 테니까 돈 줘! 아니 무릎을 절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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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줘 절할게 절할게 절 또 할게. 영화관을 가요 그래. 어? 분위기 좋아. 그 여자친구 손을 딱 잡았는데 어? 이 손이 왜 이렇게 두껍지? 뭐야? 뭐기 뭐야 뒷사람 발이지! 발이 쑥 들어와! 어? 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 이 영화관 여자친구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어? 조인성 크, 원빈 크, 보다가 옆에 남자친구를 딱 봤어요. 뭐라고 그래? 웬 오징어가 한 마리 앉아있냐? 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수지 송혜교 딱 보다가 옆에 여자친구를 봤다? 웬 모기가 한 마리 앉아있냐? 야 너 남자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놀이동산 너? 어? 여자친구랑 딱 놀이동산 가봐요. 우리 여자분들 예쁘게 화장하고 곱게 차려입고 딱 이렇게 놀이동산 갑니다. 근데 놀이기구 하나만 타자마자 이렇게 돼있어. 아! 얘 누구야? 나 남자친구랑 왔는지 여자친구랑 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가려고 하다 여성분들 중에 놀이동산 가는데 꼭 높은 구두 신고 짧은 치마 입고 거기다가 디스코 팡팡을 타면서 치마를 펄럭펄럭 이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놀이공원 가서 이런 거 좀 씌우지 마. 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어울려? 나 34시야! 34시야? 지금까지 왕게임이었습니다.